움직임이 되게 빨라지고 근력이 좋아졌어. 어디 나가서 누가 뭐라고 해도 건강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이름은 최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강사 조우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생활체육 같은 운동만 했었는데 무술을 배우는 게 좀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맡고 있는데 성인태권도를 찾아보는데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원래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요가 중에 하나가 부조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무술하고 요가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가 쪽은 잘 알고 있지만 무술 쪽은 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태권도가 아무래도 많이 유명하기도 하고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권도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처음에는 무섭잖아요. 막 얼굴에 막 손 지르고 발 떼이고 무섭고 저도 처음에 되게 못했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오는 두려움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막상 와서 해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세게 때리지도 않고 하세요 이럴 정도로 아프게 때리지도 않고 이게 꼭 싸운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아이컨택을 하고 어떻게 서로의 신뢰감을 쌓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레벨인지를 서로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하지 말고 일단 와서 해보고 하지 안 해보면 절대 아직 모른다. 맞아요. 안 해보면 모른다는 거. 여기 와서 제일 좋은 점은 목적이 뭐 다이어트에 있던 운동에 있던 간에 올 때마다 땀을 흠뻑 쓰고 간다는 거. 두 번째는 기술을 그날 수련하고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고 그걸 또 써먹고 이런. 저도 태권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여기 와서 해봤기 때문에 한지는 총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가만 했었던 사람으로서 다른 근육을 많이 쓰는 거. 아무 운동도 안 하셨던 분이시라도 또 다른 즐거움도 찾을 수 있고요. 여기서는 좀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봤을 때 그 자연스럽게 몸이 익혀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정수기 무속을 갈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 스톤리프팅 했던 게 최소가 20kg잖아요. 그거를 되든 안 되든 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엄청 많네. 15kg인 거예요. 6kg만 가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서 혼자 갈고 어디 나가서 누가 뭐라고 해도 겁먹지 않게 된다? 요가에서는 많이 정적이기도 하고 움직임이 아주 느리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인 근육을 쓰고 빠른 근육을 쓰다 보니까는 예전보다는 많이 빨라지고. 조만간 3단을 따러 갈 생각입니다. 올 수 있으면 계속 와서 즐겁게 태권도 하는 게 제일 바람입니다. 태권!